1억을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적금보다는 가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20만 원을 넣더라도 두 배에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3년 후, 5년 후는 굉장히 달라지죠. 네, 성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는데, 그래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 중심으로 직, 재직을 했었고요.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아,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laughs> 책도 쓰고 강의도 하다가 결국 지금 이제 금융기관을 그만두고 이제 책도 쓰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금융기관 직원 대상으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보수 교육 등록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 관리나 자산 관리, 그다음 은퇴 후 노후 관리 이런 것들 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잘 모아야 되는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 인터뷰 중에서 한 45만 원씩 네. 1억 모으기 플랜을 짜주신 것이 좋은 네.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월한 100만 원으로 네. 1억 만드는 방법 뭐 무엇이 있을까요? 아, 1억 만든다는 게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돈의 크기를 좀 높게 만들어서. 수익률보다 수익을 더 많이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까지 100% 수익 남았자 1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음. 1억에서 10%만 수익나도 천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지 않아도 어, 자산 분리는 효과가 크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상징적인 거지만 1억을 먼저 만들라고 저도 제 딸한테 말했거든요. 음. 서른 살 되기 전에 1억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어. 그 이유가 바로 그두 가지, 그, 그, 런것 때문에 그러고또한 가지는 일단 종잣돈이 한 1억 정도 되면은 투자할 대상이 되게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할 수도 있고 펀드를 하더라도 좀 다양하게 할수도 있고 주식을 하더라도 여러 주식에 나눠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운용할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진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려면은 한 제가 지금 금리를 보니까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너무 오래 걸리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7, 8년이 전 인생으로 보면 뭐 짧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누구나 다 빨리 좀 1억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1억을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액 자체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리거나 음... 사실상 좀 힘들잖아요. 뭐 갑자기 내 급여가 두 배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쉽지가 않고. 또한 가지 방법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혹시 보고 계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으로는 4년 만에 1억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적금.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가지고는 한 7, 8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억,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빨리 1억을 만들려면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어쨌든 적금보다는 좀 위험자산인 투자형 상품에 가입할 수 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투자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금 손실 위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은 나무 괜찮은데 깨지면 더 크게 깨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여유 돈 중에서 얼만큼을 위험자산, 투자형 상품에 가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수익률만 생각해가지고 100%다 위험자산에 느끼는 조금 위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인 적금의 비율을 좀 적절하게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거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100 마이너스 나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100에서 자기 나이만큼 뺀 금액이 투자형 상품에 투자할 비중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내가 40세다 그러면 100에서 40을 뺀 60%가 내가 투자형 상품에 가입한. 가입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은 1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60% 정도는 뭐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형 상품에 가입하고 한 40만 원 정도는 뭐 예금이나 적금같이 좀 저축형 상품에 가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나이에 따라서 각각 이제 어떤 상품, 투자형 상품의 비중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어떤 상품에 어떻게 가입하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부닥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30세, 40세, 50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세팅, 투자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30세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투자형 비중이 100마이너스 나이 이론에 근거하면은 70%를 이제 펀드나 주식 쪽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성장주 펀드에 한 30만원, 가치수 펀드에 20만원, 원자재 펀드에 20만원, 정기 적금에 한 30만원. 그래서 한 펀드 쪽에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좀 나눠 놓고요 그다음에 아 정기적금 쪽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0세에 좀 적합한 투자 세팅이라고 보는데 성장주나 가치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이 나면 굉장히 많이 날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처럼 물가가 상승할 때는 인플레를 해치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원재자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해서 약간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시장이 지금 금리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인플레 현상이 왔을 때좀인플레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서 좀 1억을 만드는데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40세? 40세 정도는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대표 지수 ETF, 섹터 지수 ETF, 고배당 ETF에 음. 각각 20만원씩 하고 적금에 40만원. ETF도 펀드잖아요. 상장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펀드에 비해서 ETF는 수수료가 좀 적죠. 펀드 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고배당 ETF나 뭐 대표지수 ETF 같은 경우는 다른 테마형 ETF보다는 좀 변동성이 적죠. 위험이 적죠. 그래서 약간 저 비용이면서 조금 리스크가 조금 줄어든, 조금 약간 줄인 그런 세팅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0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0세. 50세는 인덱스 펀드 25만원, TDF 펀드. TDF 펀드는 그 보통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해서 위험 자산하고 안전 자산을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알아서 배분해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퇴직연금을 이 TDF 펀드로 가입했거든요. 그럼 아. 그 펀드가 알아서 내 나이에 맞는 정도의 수준에 맞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조율해서 운용을 해줍니다. 음. 그래서 50대에 좀 적합한 펀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세니까 좀 나이가 많으니까 좀 채권형 펀드처럼 좀 펀드 중에서도 좀 안전한 펀드를 비중하는좀 가져가는 게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대에는 어떤 좀 액티브 전략보다는 좀 패시브 전략에 가까운 그런 펀드 어, 세팅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펀드 100만 원, 100만 원을 투자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적금 100만 원 또는 펀드 1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저는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팅을 해 놓으면 은 여러 가지 자산 보통 한네개 정도 자산을 세팅해 놓으면은 그 자산이 지금 잘 어느 자산이 잘 나가고 어느 자산이 지금 잘안 나가고 이런 것들을 내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바로 알수 있죠 음. 그래서 대응하기 좋다는 측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백만 원을 1억 만 들기 위해서 모으더라도 어느 한 상품에 그냥 다 넣는 것보다는 한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서 세팅해서 어, 자동이체 시킨 다음에 그렇게 계속 투자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약간 네네. 자산 배분이 다를 수 있다 핵심은 네네. 약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그렇죠. 그게 좀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죠. 음. 또 하나 또 인기 있었던 내용이 월십5만 원으로 짜는 투자 포트폴리오였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매달 한2 0만 원씩 네. 투자한다면 어떻게 좀 현명한 재테크를 할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표적인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적금, 저축성 상품하고 투자형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저축형 상품에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 혜택을 준다든지 추가금리를 더 준다든지 또는 뭐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상품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 한시적인 상품이에요. 계속 판매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2년에 끝나는 상품도 있고 3년에 끝나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먼저 가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금으로 20만 원 넣었을 경우 지금 최근 뭐 적금 금리가 3% 정도 되니까 이걸 3년 동안 넣으면은 이자 할갖한 33만 3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해서 정부에서 좀 혜택을 주는 상품 있죠. 이것은 최고 6%까지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20만 원을 저축을 해도 일반 적금에 두면 넣으면 33만 원 정도 이자 받는데 청년 도약 계좌로 넣으면 66만 6천 원 물론 음. 이제 청년 도약 계좌는 만 34세 이하인 음, 청년만 됩니다 물론 이제 군대에 갔다 오셔가지고 좀 군대에 계신 분은 그 기간만큼 좀 늘어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30대 중반 이하이 분만 가입한다는 게좀 단점이다 아. 저희는 못하죠 그리고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만 34세 이하인 분들은 지금 당장 모두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 상품은 금년 말, 2023년 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가입하고 싶어도 못 가입합니다. 음. 이 상품 같은 경우도 똑같이 20만 원을 넣었어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어뭐 수익률하고 소득공제 합하면 한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음. 일반 적금 넣은 사람보다 한 50만 원 정도 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음. 이 펀드가 수익을... 난 3%라고 가정했는데 3%보다 더 많이 낸다고 하면 은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상품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약정, 중합저축뭐 청약저축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청약저축에서 추가금리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요것도 어만 34세 이하인 분들은 추가금리 신청하면 1.5% 금리를 더 주거든요. 음. 그런데, 어, 제가 아는 대부분 이제 일반 직장 가가지고 강의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저축은 들었는데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추가금리 신청한거 그냥 과거 금리 그대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추가금리 신청하면은, 어, 한 4.3%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고 수익, 수익도 좀더 받고, 청약저축도 세금 환급 어, 나비비에게 40% 정도 세금 환급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도 95만원 정도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적금보다 한 60만원 이상 더 많은 셈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런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주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이죠.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 그 외에 만약에 상품 중에서는 뽑고 싶은 게 저는 성장성이 있는 적립식 펀드. 그러니까 펀드 중에서 좀 성장성 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펀드 같은 게 굉장히 수익 이 많이 나거든요. 최근 3년 동안에 그 보니까 한68% 정도 났더라고요. 오.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거치식 말고 적립식으로 뭐 20만 원씩 10만 원씩 투자한 경우 68% 나는데 이 경우는 한, 뭐, 49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의 차가 이런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 또는 이런 상정성 있는 정리식 펀드에 넣었을 때 똑같이 20만 원을 넣더라도 두 배에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액일 때는, 소액일 때는 이렇게 그 조금 수익을 많이 줄수 있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 그리고 좀, 펀드 중에서 좀 공격적이지만 성장성이 있어서 좀 약간 리스크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정리 펀드는 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넣는 거니까 그런 것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한 3, 4년 후에 뭐 수익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방식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소액이니까 사실 이런 다양한 뭐 공제 세한 세액 공제를 누리면은 진짜 수익률 격차가 뭐 10배까지 나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만원씩 넣더라도 아니면 뭐, 누가 100만원 넣더라도 이런 것을 잘 알고 100만 원을 적립해 나가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적립하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금액을 저축돈 투자하더라도 3년을 5년은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약간 좀 종잣돈을 먼저 모으고 나중에 뭐 부동산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말씀하시는 게 이런 약간 소액으로도 그렇게 금액을 모으고 모으고 하면은 확실히 좀큰 돈이 단기간에 많이 그렇습니다. 완성이 될수 있겠네요. 아 그건 제가 많이 경험한 사항인데요. 제가 금융권에서만 있었다 보니까 음. 사실은 고객들의 어떤 급여 수준 정도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려가는 자산의 정도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동기들은 대부분 급여는 비슷한데 어떤 친구는 금방 어. 종잣돈 1억 만들고 어떤 친구는 금방 내집도 마련하고 내집도 마련하고 그런 이유가 그렇게 된 이유가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런 월급 관리 어떤 자산 그종잣돈 관리를 처음부터 잘한 세팅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20만 원 또는 똑같이 100만 원을 저, 동기끼리 저축을 해도 이렇게 선별해서 저축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적금 넣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